반팔 차린 남성이 황급히 지하 주차장으로 뛰어내려오고 경찰차가 그 뒤를 따릅니다. 달려온 소방대원이 잠시 뒤 들것에 여성을 싣고 빠져나갑니다. 15일 오후 3시쯤 서울 광진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97살 할머니가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이 진입로를 걸어 내려오던 할머니를 친 겁니다. 50대 여성 운전자 A씨는 사고가 난 뒤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할머니는 진입로에 쓰러져 있었는데 이후 차량 5대가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마지막 사고 운전자는 차가 뭔가 밟고 지나간 것 같아 확인해봤고 할머니가 있는 걸 보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사고 운전자는 모두 주차장이 어두워 사고가 났는지 몰랐다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지점은 오세신 낮에도 어두운 편이고 이면 주차된 차량들로 가득합니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아파트 주차장 진출입로 관리와 구조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